못하는 애 있다. 이거는 솔직히 이기면 인정해줘야 돼. 왜냐하면 우승 19패면은 진짜 사람 아니거든.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은 이렇게 홈팀이 팀인대로 들어오려고 방을 좀 골라서 들어왔어. 일단 뭐 토스는 아무래도 컨트롤이 좀 다른 종족보다 쉽기 때문에 따라하기가 쉬워요. 토스는 배우면 좋아. 따라하기 쉽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12시가 없으면은 제가 자주 쓰는 빌드가 있는데 필살기 빌드인데 그 빌드 한번 가도록 할게요. 11시가 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우리 또 아시아 고수 또 아세무사 형님이 또 예 잘 알죠. 예 아세무사 형님 같은 경우도 뭐 아이핀 80인데 아시아에서만큼은 승률이 90%이기 때문에 예, 아시아에서 승률 믿으면 안 돼요. 예. 점프프 우리는 점프프고 상대가 일단 토스 그러면은 갈색깔 종족이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 편이 토스고 저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상대방이 투토스니까 없는 종족 하나가 뭔가요? 테란이잖아요. 그러면은 갈색깔은 100% 테란입니다. 네. 이거 법칙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게이트 짓고 12시 정찰 이게 3대3에 뜨는 법칙이 있어요. 종족이 자 네, 100%에요 100% 갈색깔 무조건 테란이에요. 네. 자 그리고 9시 선수는 일단 구드론인데 가스를 안 짓고 예, 노발업식으로 자 야 여러분 이런걸 배우셔야 된다니깐요. 제가 이래서 잘할 수밖에 없는게 저는 어차피 상대방의 모든 랜덤을 해도 종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팀플을. 네. 그러니까 형님들이랑 저랑 많이 랜덤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님들의 종족을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대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느낌인 거죠. 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파일런을 짓는 이유는 패시가 메카닉을 갖기 때문에 드라곤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옆에다 파일런을 지으면 가스가 일자로 캐져요 11시 때. 그리고 16에 가스를 짓고 오질러 드라곤 빌드를 가도록 할게요. 이게 상대방이 투토스고 질럿을 좀 뽑으면서 센터싸움도 하면서 가면서 드라곤을 갈 수 있는 빌드가 제일 좋은 게 메카닉을 상대한테 좋은 게 오드라 빌드거든요. 실드라는 벌처가 한 두 마리 나올 때 드라가 뜨기 때문에 약간 좀 느려요. 그래서 오드라를 가면은 딱 원벌처 뜰 때 투드라가 뜨기 때문에 메카닉 상대하기도 좋고 질럿 짤짤이 치는 것도 좋고 투질럿 찍으면은 인구수가 21이 되거든요. 이때 이제 가스 넣고 프로브는 생산 안 해요. 코어를 짓는 거예요. 21에다. 그리고 이쪽에다가 이제 질럿의 랠리를 찍어놓고. 그리고 우리가 종족이 좋기 때문에 굳이 지금 방어적으로 할 필요 없고 질럿을 바로 센터로 나가는 거예요. 바로 센터로 나가면서 랠리를 만약에 내가 지금 센터로 가면은 어디쯤에서 싸울 것 같나요 여러분들? 싸우면은 당연히 상대가 이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서 싸울 거기 때문에 랠리 포인트를 이쪽에다 찍어놓는 거예요. 아까 랠리 알려줬죠. 알로 찍지 말고 여기다 우클릭으로 5번 누르고 우클릭, 6번 누르고 우클릭을 해서 부대 지정하면 돼요. 이게 좀 쉽기 때문에 그렇지. 아까 손 느리신 분들은 게이트 쪽에다가 시프트 누르고 F2 그 다음에 이쪽 싸우는데 랠리 포인트 해놓은 데다 F3 그러면은 생산하다가 싸우는 데로 바로 이동해서 싸우고 쉽죠? 그러면서 이제 투드라 찍고 4업까지 나오면 빼야죠. 네. 질러 하나 이렇게 죽어준 거는 핸디캡. 일부러 죽어도 됩니다. 그리고 투드라 찍고 이제 프리게이트. 그리고 9시 선수는 지금 원래 저글링을 해야 되는데 파운크는 두 개를 짓고 드론 생산을 뭐지? 럭커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일단 좀 상황이 조금 이상해졌고 네 일단은 세시 선수도 말이 안 되는 게 상대가 메카닉인데 포토캐논으로 막고 있어요. 예. 탱크 나오면 무조건 뚫리거든요. 예. 당황 안 했죠. 예. 절대 안 했고. 우리 펭갈 감사합니다. 5개. 절대 당황 안 했고. 우리 9시 선수가 지금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어요. 예. 칭찬해줘야 돼요. 오. 9시님. 잘하시네요. 예.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못한다고 구박을 할 거 아니에요. 구박을 하지 말고 잘한다고 하세요. 그래야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럭커 좀 해주세요.
친절하게 이렇게 해줘야 안 나가요. 형님들이 야 이 새끼야 뭐 씨발 뭐 지금 이상하게 러커를 왜 가냐 뭐 쨌다 저쨌다 이렇게 욕을 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씨발 가뜩이나 씨발 게임 스트레스 풀라고 하는데 화딱지만 나고 씨발 실력은 안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잘한다 잘한다 해주세요. 예. 근데 안 나가기 때문에 패시님은 리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줘야 이렇게 안 나간다고 못한다고 지금 존나게 욕하면 나가지 지금 빡쳐가지고 나라도 나가겠다. 이야 히드라 오졌구요. 싸우는데 보고 지나가요. 예 하이패스 오졌다. 이야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도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이야 잘한다고. 예. 싸우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버리네. 칭찬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안 나가. 여기서 만약에 너 씨발 싸우는데 왜 안 도와주고 나가냐 이렇게 욕을 하면 나가기 때문에 예 지나가는 거 봐야 돼요. 예. 이럴 때 지나가는 거 봐줘야 되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드라곤으로 셋이 쪽 터렐만 깨주면은 오히려 메카닉이랑 스캔이 없어서 통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거 지금 럭커 판단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깨주는 거죠 이거 터렐만. 럭커 판단 좋았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타이밍인데 럭커가 오늘 럭커가 싶으면 내 거 드라곤 다 죽일 것 같은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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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봐봐요 메카닉이라 지금 봐봐요 스캔이 없잖아요. 터렛만 깨주면 된다고 내가. 지금 럭커가 통했죠 이러면? 이러면 이제 9시 선수는 나중에 역시 내가 럭커 간 판단이 틀리지 않았어 하고 상대방이 프리저그인데 럭커를 가는 상황이 온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가끔씩은 욕도 좀 해줘야 돼요. 예. 착각을 할 수 있다고. 일단은 병력 빼가지고 막아야겠네. 일단 침착하게 상대가 병력이 많기 때문에 이제 후타 올 때까지 컨트롤 해야죠. 프로브를 한 부대 정도 같이 싸우면 좀 버티면서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일하죠. 펜시가 죽었기 때문에 이 병력만 막으면은 어차피 이기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 본진에는 토끼는 할라 했는데 오버 졌네요. 오버 야 오버로드도 주네. 이러면 아둔 센스가 있네요. 왜 펜시 살았네? 그러네. 그래 럭커를 위쪽에 두면은 일을 못하고 죽는데 잠깐만 이거 왜이래. 문진의 포를 박아야겠는데요? 문진의 포토캐도 받고 셋이 한번 가봐야겠네. 뭐하나. 야 근데 셋이 근데 이거는 좋아요. 오히려 상대가 럭커인데 발질로 9시 가주면 땡큐고 쩌질럿이 만약에 나한테 오면은 난 좀 맞기 힘들지. 럭커로 이제 셋이 못 끝내가지고 제가 한번 가봐야겠는데요. 뭐하나. 근데 셋이 진짜 안 끝났는데? 근데 셋이 왜 안 끝냈죠 아까? 어떻게 막혔지 그 럭커가? 럭커가 다섯 마리가 있는데 상대가 병력이 아예 없었는데 어떻게 막혔지? 신기하네. 일단 커맨드 점사 테란이 살면은 이게 장기전 가면 혹시라도 몰라요. 이게 탱크 뜨면은 귀찮아져요. 토스가 우리 편이 만약에 앞마당 먹는 상황이 오면은 뭘 더 못 먹기 때문에 탱크 떠도 이제 탱크 타고 이게 어차피 상대방 테란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죽었잖아요. 확실히 죽은 거 맞잖아. 이러면은 그냥 제가 본진에 포함해서 사람만 있어도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많이 붙는 거예요 그냥. 일단 펜시 건물 다 마무리하고 자 그리고 다버시 선수 아까 리버 해달라 했는데 리버 안했네요. 리버를 해야지 상대방이 다 크면은 옵저버도 해가지고 리버를 좀 견제를 하면서 옵저버 가면서 약간 좀 후반이 좀 좋은데 제가 가야겠네요. 이 오버로드 속옵까지 할 실력은 아니야 9시가 내가 볼땐. 그래서 내가 옵저버로 가는게 오히려 속편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크를 뽑았으면은 뭘 해야 될까요? 어, 지금 상대방도 어차피 저희가 테란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뚫으려면 동력을 많이 꼬라박아야 돼요. 그래서 장기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 포켓몬 여기다 하네? 어, 내가 하려 했는데. 어, 어차피 병력 자체도 저희는 30쪽에다 많이 썼기 때문에 여기가 병력이 많아요. 그래서 다크를 한번 뽑아가지고 이쪽에다가 좀 대치하면서 모독이 하면서 포토캐논 받고 멀티 먹으면서 운영 가야 돼요 이거는. 어, 이기려면은 지금 순수 물량 싸움으로 하면은 지금 상황 자체가 불리하기 때문에 어, 좀 이기기 빡세고 이거는 제가 말했듯이 그냥 그걸로 가야 돼요. 이거는 상대방 병력을 일부러 들어오게 한 다음에 다크를 먹고 여기 뻔히 다크 있으면 누가 들어와? 안 들어오잖아요. 포텔 하나 먹고 사다크까지. 그리고 이거 셔틀 속어 견제식으로 플레이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어차피 센터가 좀 잡혔기 때문에 빨강님 드세요. 12시 어 먹네. 이게 양보해줘야죠. 어차피 이 사람이 포토 해줬으니까. 근데 저번이 포토를 해줘가지고 제가 그만큼 넥서스가 빨라서 장기전을 가면 좀 더 좋아요. 근데 저쪽은 이미 멀티가 있을 수도 있어. 어, 그래서 이제 저쪽이 멀티를 빨리 먹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격차를 좁히기 위해 이제 사다크 한번 견제 가면서 그 다음에 그거로 갈 거예요. 하이템플러 견제식으로. 어, 어차피 경기는 2대3이야, 지금. 이게 경기가, 뭐야, 우리가 인원이 많을수록 장기전을 가면은 저희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땅 따먹기 싸움이기 때문에 헌터는 방어하면서 멀티만 먹으면 돼요. 견제하면서. 어차피 땅 따먹기 싸움이라. 자, 다크 여섯시 일곱시로 한 마리 내리고 앞마다. 자, 그쵸. 이렇게 되면은 지금 상대방 제가 말했죠. 아까 격차를 좀 좁힐 수 있다고. 네, 견제하면서. 그쪽 멀티 엄청 빠른데요? 이러면서 6시까지도 현재 어, 이럴 때는 제가 말했듯이 물량으로 상대하면 안 돼요. 물량은 이미 저쪽에서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게이트 늘려야죠. 아까도 말했듯이 앞마당 먹고 난 다음에 게이트 일단 6개까지 무조건 늘리세요. 어, 이거는 그냥 뭐 겁치기 뭐 이런거 필요 없고 그냥 그게 제일 딱 좋아요. 이러면 앞마당도 견제. 이게 다크가 또 견제가면 좋은게 뭐냐면 어, 이게 내가 제가 넥서스를 때리지 않는 이상 빨간색 그 표시가 안 뜨기 때문에 반응을 못해요 상대가. 어, 그래서 다크 견제가 좀 좋아요. 좀 이렇게 자주 화면 이동하고 손 빠른 사람들은 좀 빨리 눈치를 채고 손이 좀 느리거나 어, 좀 뭐랄까 반응이 느린 사람들은 좀 반응을 늦게 하고요. 자, 이러면서 이제 발업을 하고 어, 셔틀을 이제 계속 뽑아야 돼요. 한 개씩. 어, 그리고 또 이제 좀 이따가 가스 여유가 되면은 투 로보틱스를 지을 거예요. 원 로보틱스 조금 적고 공업도 해주고요. 지금 이제 해줘야 될 거는 셔틀을 계속 뽑는 거랑 그 다음에 발업이랑 공업을 해줘야 돼요. 어, 드라곤 사업을 어차피 해놨기 때문에 어차피 드라곤 위주로 안 할 거예요. 어, 셔틀 플레이 할 때는 질런하고 어, 하이템플러 아쿤 어, 이렇게 위주로 많이 하고 나중에 드라곤 모아가지고 한방으로 진출하면 되고 또 풀업 한 마리 일단 한시 쪽으로 빼서 한시 쪽에도 혹시 멀티 되면은 할게요. 어, 넥서스 깬. 야, 지금 풀업을 14마리, 13마리 잡고 넥서스 깬 거면 이거는 진짜로 엄청난 큰 수확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다시피 셔틀을 일단 계속 뽑고 있고 이제 본진에서는 풀업을 이제 더 이상 뽑으면 안 돼요. 딱 이 정도 딱 봤을 때 대충 봤을 때 한 한 보대 반 정도 어, 있다고 치면은 더 이상 뽑으면 안 돼요. 어, 제가 만약에 여기 멀티를 먹었다 치면은 풀업을 조금 더 뽑아도 되거든요. 어차피 여기다 붙일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굳이 만약에 제가 한실 안 먹고 앞마당에서 병력을 짜내야 되면은 먹으면 안 돼요. 어, 자 이제 나오네요.
근데 이거는 좀 너무 무리죠. 그리고 디파일러도 있는 것도 아니고 승수 저글링과 드라곤으로 민다는 건 좀 무리고 너무 꼬라박죠 저거는. 저렇게 꼬라박으면 안 돼. 자 여러분들 이제 갑시다. 이제 견제 플레이로 가는 거예요. 자 하이템플러 두 개, 질러 하나 태웠죠. 여기도 태우고 이건 한시 쪽, 이거는 일곱시 쪽 가고 그 다음에 이거 K 눌러가지고 사업하셔야, 사업이 아니라 하이템플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4, 5, 6, 7, 8, 9 해가지고 우클릭으로 4, 5, 6, 7, 8, 9 해가지고 랠리 포인트 해놓고요. 질러 먼저 내리고 하이템플로 내린 다음에 스톱 챔프 살릴 수 있으면 좋고 살려서 여기 숨겨놓고 숨겨놓고요. 또 한시 쪽도 이제 보통 공상 그리고 이것도 견제 가야죠. 그리고 아까 전에 다크 견제로 한번 멀티를 깨놨기 때문에 본진에 프로버가 많을 거예요. 지금 흰색은 그리고 견제 한 번만 들어가도 지금 토스 엄청 가난해져요. 그리고 이제 본진에서 프로브 한 부대 해가지고 이동시키고 앞마당에도 지금 한 4마리 정도. 그러니까 대충 눈으로 봤을 때 본진이 프로브가 많고 앞마당이 적잖아요. 그러면 딱 봐도 앞마당에서는 조금 보내고 본진에서 많이 보내고 딱 이게 티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말했죠 여러분, 아까 전에 앞마당 먹었을 때 게이트 늘렸죠? 그럼 이번에 한시를 먹었으니까 한시 먹고 나서 게이트를 또 늘리는 거예요. 이번에 4개 늘리면 돼요. 그건 10게이트가 되는 거예요. 10게이트 그냥 멀티 먹고 미네랄 딱 캐는 거 같을 때 미리 게이트를 늘려서 생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도 캐주고 이러면 또 다시 견제 갈 거예요. 다시 한번 가죠. 지금 토스들 개 짜증날 거예요. 왜냐면 상대가 지금 가뜩이나 가난한데 계속 견제만 오고 우리가 지키는 싸움을 하니까 저쪽 입장에서는 짜증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이제 릴리포인트 바꿔놓고요. 10게이트까지 늘렸죠. 이제는 여러분들 뭘 준비를 해야 되냐면 핫템으로 견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 기지에 있는 넥서스를 깨러 갈 거예요. 공업 계속 해주고 이제는 넥서스를 깨러 갈 건데 넥을 깨려면은 아무래도 질러다고 하이템플로로는 못 깨요. 못 깨기 때문에 핫템으로 견제를 충분히 해놨기 때문에 이제 아콘을 만들어서 그 아콘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거예요. 지금 딱 봐도 센터는 상대가 잡고 있지만 경기는 가면 갈수록 제가 유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계속 견제를 지금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제 아콘으로 변신하고 한시 쪽에도 포토 공사 해놨죠. 아 자마크 기형?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줄여달라고요? 본진에 이제 프로브 다시 또 한시 쪽으로 좀 붙여주고 그리고 여러분 프로브는 더 이상 생산하시면 안 돼요. 프로브 너무 많으면 나중에 후반 갔을 때 유닛이 없기 때문에. 자 이제는 멀티 다 견제를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본진에 포토도 많이 못 받고 멀티가 많이 비기 때문에 이제 4글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견제식으로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2대3이었던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방어식으로 게임을 하면서 상대방이 이제 본진에 이제 대비를 잘 안 해놓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템으로 견제를 해놔서 가능하게 만들고 병력으로 죽이는 거예요. 한 3개 셔틀은 7시도 가고 3개는 안 본진 치고 제가 말했듯이 질러다고 아콘으로 오시면은 금방 깨요 넥은. 또 다시 이제 셔틀을 가야죠. 기동성 싸움이기 때문에 저쪽은 지금 드라곤이 센터에 있기 때문에 7시 쪽 이거 넥서스 지키러 올라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탱크 건물하고 다 깨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 병력이 지금 6시로 다 빠졌기 때문에 제 나머지 또 병력을 셔틀을 태워가지고 6시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또 다시 아콘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공략을 하면 못 막아요. 상대 이거 기동성 싸움이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까 전에 조금 불리했던 경기도 견제하면서 네, 저희가 좀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가 있어요. 쉽죠 여러분들? 이건 좀 약간 좀